자 여러분 올 것이 왔다. 28인전 와. 이제 올 것이 와. 왔습니다. 올 것이 오. 왔다. 28인전의 마지막이다. 재밌겠다. 28인전의 최대 빅매치. 공교롭게도 또 28인전의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블루존 홍지승. 랜존 김도훈. 파이팅! 랜존 김도훈. 자, 모두 앞으로 나오시고.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와, 이거 진짜 명경기다. 엄청난 명경기. 우리 김도훈 선수 만인의 코치 오늘 정말 말을 아꼈어요. 코칭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와, 진짜, 진짜. 너무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넘사벽 홍지승 선수. 자, 이거 와. 지금 팔씨름 팬들, 매니아들 사이에서 좀 난리 났습니다. 미쳤다 이거. 홍지승과 김도훈의 대결입니다. 우선 제가 홍지승 선수에게 지금까지 인생에 살면서 2연패를 했기 때문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지현민 선수가 양보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와, 복수할 기회. 만약에 본인이 진다면 뭐 때문에 질 것 같습니까? 제가 질 거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나의 패배는 계산이 없다. 패배는 계산이 없어요. 자, 우리 빅매치 제조기 늘 라스트 매치의 주인공.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항상 이렇게 돼? 아, 제가 일단 김도훈 선수를 두 번 이겼지만 쉽게인 게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게 이겼고 이번에도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복수는 아마 좀 힘드실 것 같고 오늘은 제가 반드시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 0입니까? 2대 1입니까? 2대 0입니다. 오! 됐네. 네. 멋있다. 경기 시작합니다. 결과 못 잡아야 돼. 파이팅! 홍지 파이팅! 잊지 말고 파이팅. 오케이. 아까 했던 거. 오케이. 했던 거. 가봐요. 보는 내가 떨린다. 지승이가 이길 것 같아. 도훈이 형이 이번에는 좀 이길 것 같아. 아니다, 지승이 형일 것 같아. 모르겠어요. 김도 선수 경기에서 저 정말 졌다. 정말 열심히 졌다. 그러면 그냥 패자 부활 좀 떨어질 각오를 하고 올인을 한다는 마음으로. 불안감? 좀 부담감을 다 덮고 되게 독하게 마음 먹고 했던 것 같아요. 이길 생각밖에 없고. 이겨야겠다는 딱 그 생각. 바닥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여기서 한 명만이 16강에 진출합니다. 28인전 마지막 경기 홍지승 대 김도훈. 김도훈 대 홍지승. 자, 이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두 기립하고 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